열심히가 1TV에 1도 대철아 나와 대철아 파도 속에서 나와라 대철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묵호항 화로회센터에 왔습니다.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저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배가 한 척 들어오죠. 경매랑 경매하는 거랑 배에서 내리는 거 그리고 시장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코코코 저 배 따라가야 돼. 어딨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야. 아침에 지금 아침 7시인데 대부분 문을 열지 않고 다 이제 슬슬 오픈하는 시간이네요. 아 저쪽 가가지고 다들 상인분들이 절로 걸어가고 계세요. 경매 아마 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 배에서 물고기 내리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서 경매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마지막 물고기예요? 아니야 또 들어와. 아 아까 방송에서 마지막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던데. 진짜라고? 아닌데. 네. 아니에요? 어? 뭐가 내리는데요? 뭐가 많이 잡혔을까요? 맞아서 경매 현장입니다. 배에서 잡으신 거를 구분하셔가지고 여기서 경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몽땅 날치인가? 이게 뭐예요?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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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메가리. 저거 메가리? 응. 메가리 무슨 물고기예요? 전어? 메가리 젓갈 담는 거. 아 젓갈 담는 거. 여기 아지 새끼야 옛날. 아 아지. 전갱이. 아 전갱이. 전갱이라고 얘기가 뭐 아나. 아 전갱이. 와 날치. 나왔나? 상인분들이 날치 어떻게 해먹는지 잘 모르신다고 어떤가 잘 안 가져가시기도 하더라고. 아 5천 원이 되는 거 아니야? 날치. 또 하늘 막 아니 바다 막 날아다니는 날치잖아. 날치 몇 마리야? 몇백 마리인데. 근데 이거를 다 해먹을 하나에 100원도 안 된다는 거야. 콜라는 어떻게 해요? 콜라기나 오락이나. 이게 서로 넣으면 이건 똑같아. 다 5만 원 다 줄 수 있어. 형님 문어 어떻게 해요? 문어 키로에 2만 5천 원. 키로에 2만 5천 원? 어, 3만 원짜리. 아, 큰 거는 3만 원짜리고. 어? 바로 집 나오자마자 죽는다니까. 오징어는 오징어. 형님 이거는 잡어예요? 놀래미, 빨간색도 놀래미예요? 빨간색 포종놀래미. 포종놀래미? 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아, 광어 두 다리? 이거는 얼마예요 키로에? 그것도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만 원에 몇 마리예요? 3마리. 만 원에 3마리? 응. 아. 이런 데서 오히려 이런 자연산 이런 새가 더 맛있지. 구루무 한 소쿠리 많아. 구루무 한 소쿠리 많아? 이거 흑골뱅인가? 골뱅이 그 15,000원. 요거 백골뱅이? 백골뱅이 3만원. 앞에 거 만원이네. 앞에 거 만원? 네. 참치인데? 있어. 이건 참치야. 이거 참치예요? 네, 참치요. 어, 저 원래 오징어 먹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오징어가 좀 너무 비쌉니다. 3마리 만원? 지금 7월 1일, 2일 기준으로 오늘 날이 안 좋았어요. 계속 막 태풍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볼라 그 잡어회 있죠. 볼라 그 잡어회나 아니면 아까 살아있던 잡어회 둘 중에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회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것도 가격 좀 갖고 다르면 5만원도 괜찮아? 일이 많은데? 안 돼? 사오는 값도 안 되는데? 사오는 값 반밖에 안 불렀는데? 4만원 내는데 4만원? 환장하겠다 씨. 이거 다 이거 5만원도 비싸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거 10만원치 넘는데 입찰 가겠다. 그래 4만원에 가져가겠다. 주고 17만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여기는 회를 직접 떠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이런 매장에서 사면은 여기 회뜨는 칸이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되네. 회뜨는 곳으로. 이거 회뜨는데 얼마예요? 고기도 진짜 많지, 잘 굽기. 네? 잘 굽고요. 6,000원이요? 아, 회 뜨는 가격만 6,000원이네. 꿀랑 맛있나요? 아니야, 맛있다. 와, 꿀랑 우럭 맛하고 똑같아. 아, 우럭이랑 비슷해요? 쫄깃쫄깃해? 맛있어.
나도 고급이야. 고급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민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닷물이에요? 오징어 먹으려고 왔는데 오징어 비싸네. 오징어 세 마리인데 뭐 비싸나? 요 근래 요 전에 한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저렴했었다면서요? 아이고 저렴해도 그런 거. 네. 뭐 여섯 마리 만 원 이래 했어. 네. 아이 좋았어요. 저건 도다리 같은데. 보는 게요. 물어, 물어기요. 도다리, 도다리랑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진짜.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고 싶을래. 하시네. 오래 그랬지. 몇 년 하셨어요? 뭐 이래서 한 20년. 20년 하셨어요? 20년 베테랑 앞에서 주름 잡으시려다가. 아니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뭐. 무관해서 저 멀리 갔습니다. 살아서 이 한 4kg 돼. 키로에 얼마라고요? 3만원, 3만 5천 원 한다니까. 야 이제 거의 다 떴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 남았고요. 20년 베테랑이십니다. 저걸 갖다가 매운탕 끓이면 꼴랑 매운탕이 되는 거네. 네, 되는데 아이씨가 많잖아요. 가시가 많다. 끓여놓으면은 얼어지면 냉가시라. 야가 맛있는데 냉가시라가 못 먹어. 잘못하면 목에 걸렸다면 큰일 나. 가시가 또 없대구나. 이것도 바닷물입니까? 민물입니까? 아 이거는 수돗물이지. 몇 번이세요? 17번. 자 여기 17번 회뜨는 어르신께서는 첨단 시스템인 탈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엄청 깨끗하다는 거를 저희는 볼락 회를 뜨고 있습니다. 볼락. 아 우럭하고 따로 줄게 물어봐봐. 다 똑같은 맛이야. 광어 같은 경우 만약에 뭐 한 3kg짜리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뜨는 가격이? 아 이제 광어가 한 마리에 네. 뭐 13만원이면은 13,000원. 아 10%? 제가 이 초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이 볼락회 맛을 한번 볼게요. 잡숴보세요. 잡숴보겠습니다. 자, 여기 뱃살 쪽. 이게 무슨 회지? 볼락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뱃살 쪽 주셨나 보다, 고소하게는. 맛이, 진짜 우럭 맛이랑 좀 비슷합니다. 광어랑은 좀 다르고요. 이거 괜찮은데? 이게 초장 찍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지금, 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세 팩이 나오네, 세 팩. 아, 자연성으로 파면 맛도 다해. 한 점 부탁드립니다. 이거 잡아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자, 이거, 자연성 우럭. 볼락이랑 우럭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볼락은 볼락 특유의 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럭은 그게 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우럭은 많이 드셔보셨죠? 우럭은 항상 그 우럭 맛. 근데 우럭에 약간 특유의 향이 있는 게 볼락이네요. 오 이것도 괜찮네. 얘는 손으로 썰어야 맛있어. 무언이라도 기계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나. 자 여러분 오늘 무코왕 활어회센터에서 직접 경매하는 모습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볼락이 방금 죽은 거 있죠. 그거를 4만원? 한 4kg 정도 되더라고요. 4kg에 4만원에 사서 6천원의 손실 비용을 주고 그리고 구매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무코왕 한번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아침에 오셔서 한번 와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도 오셔서 좋은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